상쾌하네. 날씨도 좋고. 얼마 전 저의 핸드폰이 완전 박살이 나서 핸드폰 가게에 가려고 합니다. 그날 저는 지하철을 타려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500m만 가면 지하철 통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동네에서는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아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찾았다. 맞게 왔군. 핸드폰 가게에 가려면 일곱 정거장은 가야 합니다. 뭐지? 아, 뭐야? 저거 갑자기 뭐야? 야! 아니, 왜 뭐야? 지하철에서 태권도를 하는 거야? 웃긴다. 야, 저 야, 지하철 으쌰! 웃기네. 야, 웃긴다. 어야. 나 팔걸이 860번. 32년생 90세. 다시 한번 으야! 야! 아유. 이게 팀. 내려야겠다. 지하철에서 태고들하는 게 정말 이상하네. 다 왔다. 저쪽 의자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한점 자야겠다. 에, 뭔 소리야 아, 또. 시끄러워. 아, 왜 오늘 같은 날또 그러는 오바잖아, 거야? 오바. 끊으면 될거 아니냐고요. 이미 끊었는데 왜 자꾸 오바하냐고요. 고객님, 뭘 오바했다는 거예요? 손님이 사용하신 요금인데. 언제 사용했냐고. 전에 끊었다고 몇 번을 말해요. 기록 좀 뒤져보라고요. 기록 좀. 고객님이 결제까지 하셨잖아요. 3만 원이잖아. 3만 원 계산한다고. 야! 고객님, 왜 욕을 하시냐고요? 아, 일 터졌네. 니가 그래가지고, 어? 지금 몇 마리 날라갔어? 어? 그 여기야? 아, 그안 들었냐? 안 들었어? 관련은 여기까지 하는군. 그러면 경찰 불러. 내가 상해 당해서 그런 거야. 고객님, 무슨 사기를 당해요? 사기 당하고 있잖아. 바로 네 앞에서. 고객님, 본인이 지금 억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억지인지 기록 좀 뒤져보라고. 수액 3만 원을 내면 되잖아. 낼 고객님, 거라고. 내시면 되잖아요. 20만 원도 같이 아니, 내시면 20만 원을 내내야 하는지 되잖아요. 말을 할거 아니냐고. 고객님, 본인이 사용하신 요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 받으면 그 정도로 꾸이다는 거야. 너피 받으면 맨날 경찰을 불러야 되나? 아우, 너무 야, 이. 시끄러운데. 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 부르자. 와! 우와, 우와, 저는 제일 싸고 튼튼하고 좋은 핸드폰으로 주세요. 저쪽에 핸드폰 종류가 있으니 가장 싸고 튼튼한 것으로 고르세요. 갤럭시 A32. 이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빨리 유튜브 촬영하러 가야지. 저는 레고가 된 나의 하루라는 영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감독은 총 2명입니다. 이분이 감독이고 남은 한 명이 감독이 처입니다. 몬스터존 채널의 팬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촬영에 방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2명을 데려왔습니다. 아, 줄 서세요. 역시 저쪽으로 줄 서서 그냥 녹음을 계세요. 하려면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팬들에게 사인을 한뒤할걸 마저 합니다.
할 일이 끝나면 집에 가죠. 지난번에 서로 피해를 입었던 페라리 운전사와 화해한 다음부터 오히려 더욱더 친해졌죠. 서로 많이 도와주기도 하였죠. 그 운전자가 페라리를 태워준다고 해서 너무 신났습니다. 예, 정말 상쾌군. 너무 상쾌. 세상의 끝까지 가자고. 바이. 이렇게 저의 하루는 끝입니다. 레고가 된 저의 인생은 이렇게 되어가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